정부와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자율주행 스케일업 컨퍼런스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자율주행 데이터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실증 데이터를 유망 벤처 스타트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완비와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마음 놓고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제품은 ADAS, 즉 첨단 운전 보행 자치, 또 자율주행 차용 딥러닝 기반의 3분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완전 자율화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레벨 4나 5로서 좀 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24기가 레이더하고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또 AI를 통해서 그 레이더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있어서 한 회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종 산업 간 많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겁니다. 많은 투자의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반면으로는 배달에 대한 거가 집중 투자돼서 오히려 자율주행이 조금 더 인기를 많이 얻을 거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민들,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을 지금 너무 차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전혀 사람이 타지 않는 뭐 배달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경비를 쓰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떠나서 일단 클래스 분류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너무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차 내에서 뭔가를 내리지 않고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기반에는 반드시 V2X 통신, 초고속 그리고 초고신뢰의 통신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센서나 V2X나 빅데이터나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이런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중소기업에 특화돼서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R&D 전략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승용차 이용이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여기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거기를 거꾸로 테스트 시범지역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금년에 아마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공지가 뜰 거고 내년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술 단계에 따라서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차와 레벨 4에서 5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교통물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율차도 AI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대 1년에 3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의 패키지 지원 사업은 도약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된 자율주행 분야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원할 분야라고 하니까 미래차 분야의 자율차 분야를 보시면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e-모빌리티, 빅데이터, 그리고 VTX 통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분야는 저희가 DNA 플러스 빅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기업으로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고요. 부분 보증 비율을 95%로 우대를 하고 보증료도 0.3%포인트 감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